이번 시간은 연구자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 심화 과정 제가 하는 강의 또 네,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했더라고요. 다른 대학 교수님이. 근데 이제 그때는 R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파이썬으로 제어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입문 1기는 교육을 했고 이제 입문 2기 하고 이제 그다음 심화 과정을 8월 21일부터 23일 똑같이 3시간씩 해서 3일간의 대장정 네,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파이썬 뭐 기본 문법 정도는 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입문 수업 요번에 1기 하면서 느낀 게그 많은 분들이 그런 저는 좀 깜짝 놀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이거 이제 데이터는 어디서 구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그래서 좀 데이터는 이제 자동으로 구해지는 줄 알고 이제 뭐 데이터 어디서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구해지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따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는 이제 그래서 좀아 눈높이를 맞춰야겠구나.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것부터 그것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개인이 다 구해야죠. 연구자가 구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컴퓨터가 다 자동으로 구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네, 공공 데이터 포털 이런 거 당연히 있지만 그것도 다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심화 과정에서는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지 데이터 가져오는 거를 가져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지 데이터 전 처리하는 게더 중요한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국가 서지 LOD를 활용해 가지고 동명이인 처리하는 간단한 코드 같은 걸좀 만들었어요. 최근에 어떤 이제 대학원생이랑 같이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서 뭐몇번 얘기했지만 뭐 미셸 푸코, 푸코 미셸, 엠 푸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의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적힌 저자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지 LMM 같은 것도 확인하고 뭐 그런 알고리즘 확인해서 같은 그런 참고문헌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들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구 경향 분석하고 인용 네트워크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수업들이 3일간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달라질 것 같냐.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3일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뭐 3일간 한다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은 알았으면 좋겠고, 뭐 3일 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기 그런 거다. 이제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거는, 내가 진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사기고요. 6개월 만에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3일 만에 이런 거다 거짓말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과정은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 연구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공짜니까 많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순식간에 마감됐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좀, 수강신청처럼, 오전에 거의, 아마 오전에 다 마감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이게 30명밖에 안 돼서 그래요. 30명 딱 어쩔 수 없어요. 네, 30명이라서. 7월 29일 날 9시에 시작하는데, 저번에도 하루 만에 했던 거요? 하루도 안 걸렸다고 들었는데. 아, 예, 네, 오전에 아마 다 마감이 됐을 겁니다. 네. 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게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 연구 정보실 우선 선발이면서 도서관에 그래도 마일리지 많이 쌓은 분들을 위주로 또 우선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든다고 또안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뽑아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네 이상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찰 수도 있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하지만 달리셔야 돼요. 저번에도 오전 중으로 마감됐답니다. 29일이니까 공짜라서 그렇습니다. 원체 훌륭한 강의자가 강의를 하니까 또 이렇게 많이 몰리겠죠. 아, 또 이렇게 말해주시니 좋은데, 예, 또 교환도 제공해주고 노트북도 대여해주네요.
네, 노트북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자기 노트북이 없어도 어차피 노트북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노트북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해질 것 같고. 그리고 8월 21일 수요일 14시에서 17시. 이게 리스 수집하실 건가요? KCI? KCI 리스 오픈 알렉스 세 개, 그러니까 한국 거 외국 거 다, 네. 그걸 3시간에? 아, 네, 뭐 이렇게 숙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이거 수업하고 나면 거의 이제 목소리가 다갈 정도로 막그 조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조교도 붙여줘가지고 이게 신청자가 별로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조교를 붙여주셔서 굉장히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야, 서지 데이터 전철에 이것만으로도 3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것까지 얻고. 네, 일단은 뭐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수박 겉핥기 수업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수업이에요. 네. 빠이빠이! 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